안녕하십니까. 3강 Helping Hands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사의 과거형, 다시 말하면 과거 동사죠. 크게 말해 두 개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동사와 불규칙적인 동사가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고 있는 ed 형태가 쭉 들어가는 것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규칙적이죠. 규칙적으로 ed만 붙이면 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규칙동사라고 부르고요. 불규칙적인 동사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먼저 봐볼까요? 나는 어제 내 방을 청소한다. 이상하죠? 여러분, 어제라는 사실인데 청소한다는 현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는 어제 내 방을, 그렇죠, 청소했다. 청소했죠? 두 번째도 봐봐요. 그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이상하죠? 공부한다가 공부했다라는 과거 형태가 되겠죠? 그들은 작년에 함께 캠핑을 간다. 이상하죠? 갔다죠.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들은 작년에 함께 캠핑을 간다라고 하면 원어민, 한국어의 원어민은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영어에도 과거 형태가 있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과거 형태, 뭐뭐 했었다, 뭐뭐 왔다, 왔다, 했다. 이와 같은 쌍시옷을 이용해서 과거를 만들었죠. 영어에도요,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뭐만 붙이면 됩니까? 그렇죠. ed를 붙이는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가 있어요. 1번 봐볼까요? I cleaned my room yesterday.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나는 어제 내 방을 청소한다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lean을, 그렇죠, cleaned라고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죠. He studies in the library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가 아니죠. 공부했다죠. 그러면은 ed 형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studied. They go camping together last year. 그들은 작년에 함께 캠핑을 간다. 간다가 아니죠. 갔다. 드디어 불규칙 동사가 나왔네요. went가 되겠죠. 그래서 ed를 붙인 저와 같은 애들을 규칙 동사라고 부르고요. 전혀 다른 모양. ed 형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동사의 모습이 나온 이와 같은 것들을 불규칙 동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규칙 동사. 읽어봐요. 규칙 동사. ed만 붙이면 돼요. 너무 쉽죠. help 뒤에 ed, helped. want 뒤에 wanted. visit 뒤에 ed를 붙여서 visited.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She helped me yesterday. 그녀는 어제 나를 도와주었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기 있는 ed를 가져와서 She helped me. She helped me yesterday. She helped me yesterday. 그녀가 나를 어제 도와줬다가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 이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Like 볼까요? Like 이로 끝났죠? Move 이로 끝났죠? Love 이로 끝났죠? 뭐 이를 또 붙일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D만 붙여주면 되죠. She moved to Brazil 2 years ago. 그녀는 2년 전에 브라질로 이사를 갔죠.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 형태 만들 때 가장 쉬운 규칙 동사는 ed를 붙이면 된다. 근데 e로 끝나는 단어는 d만 붙이면 된다.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모음, 단자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거 보세요. stop죠. stop, stop. 이거 장모음 길게 안 하거든요. stop 이게 안 하잖아요. 짧아요. stop, stop. 이 o 발음도 짧은 단모음이고요. p도 짧은 단자음이죠. 그럴 때는 한번더 써준다. 그래서 stopped. shop 아니잖아요. shop, shop. 이것도 drop 아니죠. drop, drop. 짧은 단모음과 단자음이 나오면 한번더 써준다, 자음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익숙해져가지고 아, stop에는 필 한번 더 썼지. shop에도 필을 한번 더 썼지. drop도 필 한번 더 썼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것 같아요. stop, the car stop at the traffic of lights. 교통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stopped가 되겠죠. stopped. 신호등에서 멈췄죠.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study, study죠. 그렇죠? 자음, d가 있고 y가 나왔고요. r이 있고 y가 나왔고요. r이 있고 y예요. 자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음은요, 스스로 발음, 그러니까 아, 아에 이오 우가 아닌 이런 의미의 자음이죠. 자음에 y가 붙으면요, y를 빼요. 그래서 cry도 어떻게 되겠어요? He cried alone last night. 지난밤에 혼자 울었다. 그래서 cry가 어떻게 바뀌냐면 cried, ied로 바뀌는 거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제부터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중요해서요. 박스도 쳤어요. 불규칙 동사.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하게 외워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가볼까요? 불규칙에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가봐요. go. go도 아니죠. went입니다. do. 이디야, do도 아니죠. need죠. eat도 ate입니다. ate.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뀌고요. have는 had로. see는 saw. see saw죠. see saw. 그 다음 know는 knew. 이렇게 바뀌고요. buy는 bought. give는 gave. sing은 sang. 이와 같은 식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 애들이 불규칙 동사입니다. 점검해 봅시다. go의 과거는 went. do는 did. it는 ate, have는 had, see는 saw, know는 knew, buy는 bought, give는 gave, sing은 sa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바꿔봐요. I buy the car yesterday. 나는 어제 그 차를 샀어요. 샀다. 과거라면 bought. I bought the car yesterday가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We go to the theater last week. 우린 지난주에 극장에 갔어요 할 때 그 극장에 갔는데 갔다. go의 과거는 went.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충 한번 해볼까요? 네 개 중에서 골라서 넣어보세요. Tim blank the window for her. Tim이 그녀를 위해서 창문을 뭐 해줬을까요? 멈췄을까요? 가져갔을까요? 닫았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아마도 닫았겠죠. close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closed 되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거 가봅시다. We 땡땡땡 a picture with the magician. 우리는 그 마술사와 picture를 찍었다. 찍다의 대표적인 게 take a picture죠. 과거로 바꾸면 took a picture. We took a picture. 좋아요. took a pictur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Jane blank painting and music. 두 개 남았어요. 멈췄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제인이 그림과 음악을 멈췄을까요? 공부했을까요? 공부했대요. 그럼 study의 과거는 단자음 b와 y로 끝났으니까 studied, id가 되겠죠? studied. 마지막입니다. they 하나 남았어요. stop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뭐 했어요? 멈췄겠죠? stopped. 슈퍼마켓에서 멈췄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Tim이 closed 두 번째 take 과거 took 그 다음에 배웠다는 studied 마지막이 stopped 그렇죠. 단모음과 단자음이 만나니까 자음하면 더 썼죠. stopped. 이제 거의 마무리 왔습니다. 우리 3과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과거 형태 그 규칙 동사와 과거의 불규칙 동사가 나왔습니다. 점검 한번 해봅시다.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네요. Go for a picnic이 뭐로 바뀌었죠? go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went. look의 과거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look의 과거는 looked. hear의 과거가 아우 나와버렸네요. heard가 답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요. 여기에도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몇 개 있는지 봐봅시다. 두 개 있네요. break는 뭐로 바뀌겠어요? 그래서 breakthrough가 brokethrough로 바뀌었죠. 불규칙 동사죠. ask도 여기 나왔습니다. asked가 되겠죠. asked. 또 갑시다.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첫 번째 see는 뭐로 바뀌냐? saw로 바뀌었다. 봤다. saw. 슬퍼 보였다는 look의 과거 looked. looked sad. 세 번째 떨어뜨리다는 drop. 단자음 O와 단모음 O와 단자음 P가 만나니까 한번 반복됐죠. dropped.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가 어디 나왔습니까? 세 개가 있군요. find는 과거로 뭐로 바뀝니까? found. 발견했다죠. become이 became이 됐고요. hear가 heard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도 규칙동사, 불규칙동사가 몇 개 남았느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 첫 번째, 떨어지다의 과거 fell이었고요. 불규칙동사죠.
집어들다는 규칙입니다. 픽에 ed만 붙였죠. picked. 과자 c의 불규칙 동사는 sog이요. help의 과거는 helped. 규칙 동사죠. 거의 마지막에 온것 같습니다.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찾아봅니다. 몇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빠지다의 과거는 뭡니까? 그렇죠. fall의 과거는 fell이죠. fell. I fell into. 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사의 과거, 규칙과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익숙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